Soccer boy Nathan, 축구 동작. Hello everyone, Soccer boy Nathan. 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 동작의 최소우입니다. 캐나다 국가공인 축구 C 라이센스 과정 네 번째, 아홉 개 중에 네 번째 과정이 벌써 11일 날 진행됐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 노트와 함께 간단히 훑어보겠습니다. Design and Delivery Session, Coaching Methodology, 코치 방법론, 코칭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가 기본적으로 잡아줬고요. 코치가 하고자 하는 축구에 대해서 잠깐 초반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Under 13까지는 4-3-3을 이용해서 4-3-3이 선수들이 전술 이해가 가장 빠른 포메이션이라서 많이 사용된다는 거 잡았고요. 그 다음 세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Warm-up, Game, Activity, Game, Cool-down. Warm-up 한 다음에 Game, Activity, Game 순서, Cool-down이 있다. Game, Activity, Game, 그래서 Gag Method라는 게 있는데 지금 Global Analytical Global에서 앞글자는 똑같지만 말을 바꿔서 쓰려는 움직임이 좀 있다라고 하네요. Decision Making, 선수의 Decision Making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 Decision Making은 항상 여기서는 좀 잘 말하는 편인데 선수가 직접 판단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Define Design, 세션을 디파인하고 디자인하는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자, 그리고 그 Gag Method, 그 게임 액티비티 게임을 어떻게 딜리버해야 되나,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Actual Problem을 찾아야 된다는 게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 반게임을 할 수 있는 방법, 6대6, 1-2-1 포메이션을 써서 했을 때 50m, 44m 경기장 안에서 무엇이 목적이 되는가, 1대1 수비가 훈련이 가장 큰 목적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d my topic today is 1v1 defending in this game. So now I'm going to decide which team to coach, because you only ever coach one team in the game. 그 다음 코칭을 하는 함에 있어 이제 인터벤션, 코치가 야 잠깐 뭐 이런 식으로 후반을 군다던가 해서 게임이나 훈련을 중단하고 개입을 했을 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훑어줬고요. 그 인터벤션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까지도 훑어줬습니다. Command, Observation, Question, Try, Trial 이렇게 해서 잡아줬고요. 그리고 코칭이 이루어지는 과정, 선수가 실질적으로 배움을 얻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거 잡아줬고요. 코치가 그냥 코칭,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과정과 단계 속에서 코치가 선수에게서 얻고자 하는 거를 알려주기도 하고 가끔은 짚어주기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를 알려주는 과정이 수업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Learning이라는 건 Motor Affective Cognitive가 있어야 이루어진다. Motor는 한국말로 하자면 동기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o be able to learn, we need experience. And those, in those experiences, we're going to make mistakes and we're going to have success. But if we don't have an opportunity to build those experiences up, then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change the behavior.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네 번째 C 라이센스 수업 훑어봤는데요. 이제 서서히 조금 더 코치 수업에 맞게 조금 더 심도 있는 단계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구 동작 최소였습니다. Soccer boy Nathan, 축구 동작.